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국회의원 무소속 후보 기호 7번 안혜욱이 왔습니다. 전 전주 시민 여러분들의 울분과 분노를 대신하여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4월 5일 국회의원 재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의 국회의원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고작 1년짜리 국회의원 뽑아서 세미 몇 분 타먹게 하고 그만두는 그런 선거가 아닙니다. 4월 5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명운이 장래가 결정짓는 윤석열 정부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거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윤석열 정부는 지속되고 계속될 것이지만 안혜욱이 압도적으로 당선된다면 그날로 윤석열 정부는 사망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을 좋아하고 윤석열 정부의 지속을 위하시는 분들, 위한다는 분은 그에게 투표하거나 투표의 기권에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민주주의를 위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는 높은 지성을 가진 전주 시민이라면 모두 다 분연히 일어나서 투표장에 가서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 이 쓰레기 정권, 친일 반역 정권, 검사 독재 정권, 줄리 잡기신 정권의 마지막을 보아야 합니다. 이 정권을 끝장내어서 전주 시민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혁명의 날로 만듭시다. 여러분, 이 선거를 후보인 안혜욱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안혜욱 TV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안혜욱 TV에는 안혜욱의 신념과 과거에 살아온 궤적이 녹아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권력에 맞서서 용산대 대통령 집무실 또는 관저 등에서 윤석열 개새끼를 외치는 안혜욱을 보시려면 서울의 소리 유튜브, 다른 진보 유튜버들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두 후보가 쫄아서 윤석열 윤자도 못 꺼내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 뭐하러 국회의원 하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권에 하나도 매여 있지 않는 이런 국회의원이 가진 힘이 어마무시한 것을 어머니 당선되면 저 안혜욱이 국회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동훈이 쭈꾸미, 가발선 쭈꾸미 이런 놈들은 내가 제잣듯이 잡아서 다시는 벌벌기에서 기어나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검사 이놈들은 모두 바퀴벌레처럼 박멸시켜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혜욱의 압도적인 지지로 세상을 바꾸고 이 더러운 귀착귀신 정권을 끝냅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내의 행복과 건강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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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서울의 소리 초신 백운정 선생님의 연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저는 응징언론 서울소리 백은정입니다. 이번에 기호 7번 안혜욱 후보 선거운동으로 전주에 내려와서 존경하는 전주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흐뭇합니다. 저희가 차를 타고 지나가면 많은 분들이 손을 흔들면서 저희를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보면서 과연 전주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네, 잘못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냈습니다. 과거 제가 대구 서문시장이나 포항 죽도시장에 갔을 때마다 이 전주에는 배륜 집단 적폐 윤석열 정권을 빨리 끌어내려달라는 그런 요망이 보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윤석열과 같은 국민의힘의 전신과 싸우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2008년 5월에 이명박 탄핵을 주장하면서 촛불을 시작했고 2016년 10월 27일 박근혜 탄핵 촛불도 시작했었습니다. 이후에 대법원장 양승태 구속 투쟁도 해서 6개월 만에 양승태를 구속시켰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미리 무슨 힘이 있어서 윤석열을 끌어내리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과거에 안혜요 기장과 함께 해온 일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전주의 유권자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진일 매국노 윤석열, 페루나 윤석열, 대통령으로 뽑아가지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젊은이들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잘못을 짚지 않기 때문에 이 지심이 담은 노고를 꿇고 안혜요 후보와 정대택 위원장 백은종이 전주에 내려와서 구국의 일념으로 지금 4월 5일 재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을 유권자 여러분, 이번 선거는 전주을 발전을 위한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로 보시고 압도적으로 기호 7번 안혜요 후보를 찍어서 윤석열의 무가지를 밑으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4월 5일날 안혜요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선출해 주신다면 안혜요, 정대택, 백은정, 독수리 삼총사가 한 팀이 돼가지고 국회에 들어가서 먼저 한동훈을 잡고 그 다음에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고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면 믿지 못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정확히 저희는 한다면 해왔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싶은 전주을 유권자 여러분은 이번 선거에 기호 7번 안혜요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 바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기림을 잊지 마시고 4월 5일 꼭 투표장에 나가셔서 기호 7번 안혜요 후보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상 서울의 소리 백은종이 안혜요 후보 선거운동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